앞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입으로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양평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삼수 감독의 선택입니다. 신재욱 골키퍼, 김석진, 최윤성, 함종민, 차인석, 황성규, 박요나, 여운수, 김현민, 이준영, 김정수 선수가 선발 출전 현안을 가져왔고 그리고 황성규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이적을 해서 이제 첫 경기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혁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꼈습니다. 이풍현, 윤병건, 장지성, 김동우, 김영욱, 김정주, 주한성, 정운성, 레오나르도, 카릴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레오나르도 선수와 카릴 선수가 오늘 경기 동시에 선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두 명이 동시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이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빨강색 유니폼이 양평FC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전환을 해줬고요. 가운데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연결 좋은데요? 자, 앞쪽으로 연결해줘 패스. 그리고 오른쪽 박스 안쪽 부근. 슈팅! 아, 네. 이 슈팅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런 이 역습하는 장면이 오늘 네, 경주 한수원의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뺏어냈고요. 자, 공간 났고요. 자, 슈팅! 네! 수비! 골키퍼 손 맞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 자, 오른쪽 라인에서 앞쪽으로 보내줬는데요. 좋아요. 네, 빠르게 달려가서 볼을 차지했고요. 땅볼 크로스까지 끊어냈습니다. 이풍경 선수가 끊어내고 후방에서부터 나서고 있는데 슈팅! 자, 좋은 압박 이후에 오른발 슈팅. 황성규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중원으로 전달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수비수가 높게 걷어냈는데 박스 안쪽으로 김석진 헤더. 자, 세컨볼 슈팅! 네. 이 슈팅을 왼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임팩트를 대보긴 했지만 시도하지 않고 있고요. 역습을 당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겠죠. 앞쪽은 패스가 됐었고요. 박스 안쪽 슈팅! 이 슈팅은 이풍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라인을 파고드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온사이드 겹친 적이 거의 네, 없습니다. 겹치진 않았었죠.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자, 세컨볼! 세컨볼! 이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찬스를 가져갔었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 번에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패스 이어봤고요. 왼쪽으로 전달이 네, 됐습니다. 있어요? 연결이 됐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이 슈팅을 또 몸을 날려서 막아냈었던 경주가 끊어냈고 오른쪽에서부터 자, 일단은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보내줬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경주 한수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카릴의 선제골 그리고 데뷔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은 주한성 선수의 패스로 보였는데요. 패스 타이밍과 그리고 잡은 이후의 임팩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카릴 선수가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잡고 나서의 돌면서 슈팅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카릴 선수의 영입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올 시즌 K리그2에서도 15경기에서 두 골을 한 1분이 남아있습니다. 추가시간 1분이 주어졌고 왼쪽으로 전화. 아, 좋은데요? 자, 연결이 좋습니다. 왼쪽을 내줬고 한번 참고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줬습니다. 슈팅! 허가가 네! 됐습니다. 오늘 신재욱 골키퍼의 선방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왼쪽 앞쪽으로 뛰어줬고요. 추가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고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45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은 경주 한수원이 1대0으로 앞선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카릴 선수의 K3 데뷔골이 기록이 됐고요. 경주 한수원이 역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좋았던 어떤 공격적인 측면을 오늘 경기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양평의 경우에는 전반전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잘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한 번의 키피스를 놓쳤던 것이 네, 아쉽게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3점을 획득하게 된다면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빨강색 유니폼이 양평FC, 화면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양평FC의 선측으로 시작이 됐고요. 일단 양팀 모두가 후반전 들어서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선수들 그대로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양평 입장에서는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일단은 동점골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반면 경주 한수원은 저 일단은 줄 곳을 찾아보고 있고 바로 앞에 전달이 됐고 여운수 쪽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빼줬고요. 아, 패스가 연결이 됐고 한번 버텨냈고요. 슈팅! 아, 네. 수비수 막고 굴절이 됐습니다. 자, 지금 원터치 패스 전개 굉장히 좋았고요. 이 공을 받은 이후에 이준영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지금 소모를 시키는 거겠죠. 체력 관리도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앞쪽을 보내줬고요. 슈팅! 네. 위쪽으로 떴습니다. 이 슈팅을 위쪽으로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종철 선수의 슈팅 팀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골이 되겠고요. 본인 개인적인 커리어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득점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자,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신재욱 골키퍼 이번에도 선방을 보여줬어요.